핍박과 어려움에도 저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세계를 바꾸는 그날까지 어떤 것도 참기로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문화를 바꾸는 그날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장이 안 될 정도가 아니고 느낌 자체가 없어야 돼. 이 부분을 누리고 활용할 때 이게 순례자이기도 하고.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 혼란스러운 거 많이 봤어요. 막 부산에서 뭐 시작했더니 뭐 돈이 되는가 봐, 돈 되니까 막 눈 빨강이 달라드는데 사람이 그 돈 앞에 그래 됩니까? 영단 사람이야. 이래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금 전국과 세계가 저를 결박했습니다. 나는 사명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다 버린다면 나는 평신도를 다 버릴 것이야. 평신도가 저를 버린다면 저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것이야.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렘넌트를 키워라. 그것밖에 없다. 그게 부딪혀 왔어요.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는 무조건 기도 24. 영적인 플랫폼이란 말은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때에 오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 뭡니까? 삼초월의 응답입니다. 삼생명운동입니다. 삼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회자 살아나는 교회, 중직자 살아나는 교회, 렘넌트가 살아나는 교회, 이걸 영적인 안테나가 보여요.